아무래도 절개를 안 하니까 수술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. 꼬매는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시간이 절약되고,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든 육안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가운데만 공략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함몰류두는 당기는 조직이 촥촥촥촥촥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때는 다 잘라줘야 되지만 다 자르면 또 육안이 다 자르니까 수유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 가운데 단단한 조직만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사실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러면은 조금 더 잘라주면 되는 거고, 근데 단단한 조직이 없다면 그냥 뭐 그대로 해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한쪽에 한 5분 정도면 끝나요. 마취하는 시간도 그래도 1, 2분 걸리죠. 또 뭐 소독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양쪽 하면은 10분은 아니고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 가까이? 그 정도는 걸려요.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아내분 위에 올려보내고서 나 여기 한 바퀴 돌고 5분 있다가 여기 앞에 올 테니까 내가 와 있어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까지는 좀 불가능해요. 네.